폐하, 어떻게 된 거예요? 우선이를 왜 다시 받아준 거예요? 지금 국민들이 다 너를 궁금해하고 있어. 황제의 숨겨둔 여자를 찾겠다고 안달이 나 있는데 그걸 덮으려면 옷선이가 필요해. 다큐 몇 번 내보내고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면 우매한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리기도 있어요. 당장 옷선이를 내쫓으세요.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데? 다 생각이 있다고 하잖아. 뭘 그리 조급하게 생각해. 이번 일은 어마어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빠져있어.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, 황마마. 그럼 잘 부탁할게요, 천우빈 경호원. 저 예전처럼 사고 안 쳐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여기서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조신하게 살 거니까. 그럼 잘 부탁합니다. 황운을 너의 여자로 만들어. 절 원망하지 않으십니까?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밉지도 않으십니까? 이 나라 지존이 시키는 일을 청경호원이 무슨 수로 거절하겠어요? 주제넘게 폐하한테 덤빈 내 잘못이지. 안 그래요? 어쩌자고 여길 다시 오신 겁니까, 황마마?